이름만 베낀다고 진품의 가치까지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. 대한민국의 한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. FTV 공식 후원사 체리피쉬 한강. 일어나세요 이제. 일어나세요. 아 그만 좀. 아 진짜. 꿈. 내가 꿈을 꿨는데. 아니야? 어디요? 어? 어디긴 어디야 지금 저기 오빠 네. 내가 꿈을 꿨는데 물고기가 나왔어. 이게 뭔 꿈이지? 몰라. 근데 네가 전화한 이유를 딱 보니까 말이야 네가 낚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. 낚시? 어 낚시를 한번 해봐. 어 낚싯대 잡아본 적도 없어. 우리 집 옆에 빌딩에 낚시 기가 막히게 하는 신동 같은 양반이 하나 있다. 누구냐면 말이다. 어. 아, 일단은 나중에 알려줄게. 아, 나중에. 공원 알 것이여. 여튼 말이다. 날짜 정하고 한번 보자. 그래요. 어, 그래 알았어. 전화할게. 오. 네. 어디 낚시하고 있지. 응 그래 잘 지내. 정이야 뭐 맨날 낚시하고 잘이야. 아니 은주가 낚시를 해봤어? 한 번도 안 해본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할 수 있을까? 아 어려운데. 가을날의 단꿈을 쫓아 저 최은주는 낚시를 배우기 위해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. 혼자 배우면은 끝도 없잖아요. 그래서 누군가 선생님을 붙여주겠다고 해서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아는 분이라고 했거든요. 누군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여기가 어디야? 길이 뭐 이렇단가? 꼬불꼬불. 드디어 낚시 스승을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. 과연 저에게 낚시를 가르쳐줄 분은 누구일까요? 저기 말씀 좀 여쭙겠는데요. 어? 오빠! 언제 왔어? 저와 친분이 있었던 송병주 프로가 낚시 스승이었네요. 동자가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. 너 놀래켜준다고. 근데 낚시 한 번도 안 해봤잖아. 어, 오빠 나 정말 낚싯대라는 것도 한 번도 손을 잡아본 적도 없는 땡초보야. 어, 그래? 어. 잘할 수 있을까, 은주? 걱정하지 마. 나 자신 있다고. 정말? 그래 알았어. 한번 가보자. 고! 낚시를 시작할까 말까 망설이는 초보자부터 낚시를 사랑하는 수많은 낚시인들까지 저 은주와 함께 힐링 낚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? 낚시, 그 이상의 즐거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다양한 낚시의 세계는 물론 사진 찍기 좋은 출사지와 오감 만족 볼거리,
먹거리까지 체험하는 낚시야 은주를 부탁해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제1회 워밍업. 오늘 뭘 테스트를 한다며.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정말 처음부터 알려줘야 될 것 같아. 처음부터 세세히 낱낱이 아주 은주가 정말로 이 낚시에 대한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줄게. 아 근데 낚시가 매력이 있나? 낚시는 취미고 정말로 나에게 힐링을 주는, 정말 이게 정말로 마력과 같은 그런 스포츠야. 아니 근데 내가 듣기는 들은 게 이 낚시 인구가 650만 인구더라고. 그런 것도 벌써 알고 있어? 그럼. 대단해. 대단한데. 650만 명이 내 팬이 되는 거야? 통과 못하면 650만의 팬은 날아가는 거지. 잘해야 되네. 그럼 잘해야지. 전국 650만 낚시인 여러분, 앞으로 저 최은주 잘 부탁드려요. 제가 처음 낚시를 배우게 된 곳은 대전시와 충북 청원군, 옥천군, 보은군의 경계에 위치한 대청호인데요. 국내에서 세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호수이자 부소다막이라는 비경을 간직하고 있어 최고의 출사지로 꼽히는 대청호는 걷기 코스의 메카라 불리는 500리길과 빼어난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가 조성되어 있어서요. 낚시는 물론 여행지로도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. 물이 깨끗하다. 그럼 물이 얼마나 깨끗한데 대청호. 물이 깨끗한데. 자 오늘 이렇게 포인트에 도착을 해서 낚시를 네. 시작을 할 텐데, 자 오늘 은주 씨가 그래도 나름 우리 은주가 어느 정도 감각 있는지 내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좀 어려운 베이트닐을 갖고 왔어요. 베이트닐은 아무래도 풀리는 듯한 쿨리 현상이 있는 스피닝보다는 베어링에 의해서, 베어링 힘으로 내가 던지는 힘에 의해서 멀리 나갈 수 있는 느낌이 아 그냥 고무 냄새 타이어 냄새 같은데 별다른 냄새 날 줄 알았어요. 타이어 냄새인데 그거 있잖아요, 먹는 거 그거 우리 이렇게 이런 거 있어요. 아, 먹는 거 오케이, 오케이. 뭔지 알죠? 그거 같아요 그냥. 그러니까 바닥이 지금 돌바닥인지 진흙인지 나무인지 잘 모르잖아요, 그렇죠? 물속이라. 근데 분명히 이걸로 낚시를 해보면 그런 감각들이 분명히 은주한테 전달이 될 거예요. 은주씨한테 감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, 자 눌러보세요. 왼손은 뒤쪽 핸들에 놓으세요. 끝에 부분을 잡으시고, 자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살짝 비틀으세요. 비틀어서 위를 들었다가 귀 있는 쪽에, 귀 있는 데까지, 그렇죠, 귀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. 귀 있는 데까지 갔다가 11시 방향이다 손을 놓는 거예요. 자, 한번 흔들어 보고. 하나, 둘. 우와. 그 백 나는 게 골프에서 드라이버에서 오비 나는 거랑 비슷해. 슬라이스 나는 거. 당연한 거야. 당연한 게 아니라 그럼 안 좋은 거잖아. 안 좋아도 그 경험을 겪어야지 또 다른 좋은 경험이 생기니.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옆으로 틀어서 귀까지 하나, 둘, 셋. 오케이, 굿. 우와, 아까보다 제법 멀리 날아갔네. 근데 또 이렇게 됐다. 백이 났어? 백이 났다. 그러니까 그거는 떨어지는 착수와 동시에 네가 손을 라인에다 갖다 대줘야지. 착수와 동시에 바로 이렇게 그렇지. 잡아줘야 썸, 되는데. 그러니까 서밍 한다고 그러거든, 그거를. 나 너무 욕심을 부렸나 보다. 자신있게. 오, 그, 자, 그 다음에 물 속의 깊이만큼 라인을 이렇게 풀어줘서 지금 이 바닥을 그 웜과 뽕돌이 같이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. 은주씨가 하는 거에 따라서. 그걸 액션이라고 그래요. 아니, 뭐라고는 해주셨는데 솔직히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. 제가 알려드릴게요.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하나, 둘, 셋 하면서 손을 놓으면서 11시 방향, 11시 툭 잡고. 그렇죠, 이게 쉽죠? 어렵게 걸었지. 자,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좀 풀어줘.
이거는 백러시는 게 아닙니다. 여러분, 백러시는 게 아닙니다. 슉슉슉 빨리 해서 바닥까지 끌리게 한 다음에 됐고, 좀 당겨. 그래서 이렇게 팽팽해지면 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조금 채를 이렇게 당겨오면 쭉 끌려와요. 바닥에서 그냥 끌려오는 건. 이렇게 바디를 좀 들고. 오! 에이. 아, 처음에는 이거 잘 몰랐었거든요. 어떤 느낌인지. 온 집중을 여기에 하고 있으니까, 아, 이게 느껴지네요. 바닥을 긁는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느껴져요. 이쁘죠? 사실 좀 반신반의했죠. 내심 좀 걱정도 되고 기대도 했는데 지금까지는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생각했던 것보다도 캐스팅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잘하고 역시 뭐 처음에 뭐 사석에서 봤을 때처럼 운동 감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. 왔어. 네. 글로 가면 안 되지. 너 앞에서 물었다. 그래. 바로 그때 병주 오빠가 뭔가를 낚아 올렸는데요. 제 두 눈으로 베스라는 고기를 처음 확인하는 순간입니다. 은주 앞에 이게 베스야. 대박. 방송 첫 베스입니다. 아 진짜 저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지금 물고기 잡았다고. 1년 내내 베이트피쉬가 있는 곳이야. 아 어떻게 잡았어? 잘. 아 저렇게 얘기하는 제일 싫어요. 공부 어떻게 했어 그러면은? 교과서만 봤어 이거잖아. 나도 잡고야 말 테다. 아 근데 낚시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. 아 어떻게 잡는 거야? 직접 베스를 확인하고 나니 점점 조바심이 생기는데요. 낚시가 처음인 저에게는 캐스팅조차 쉽지가 않습니다. 하나, 둘, 셋.